أهلاً وسهلاً أهلاً وسهلاً 왜? 톰? 왜? 외국? 외국? 뭐 톰? 당황하셨죠? 슈크라! 슈크라! 새학기를 맞아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찬란한 클래스를 찾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2017년 11월 평소라면 파티가 열렸을 호화로운 5성급 호텔에서 우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버린 이 사건의 배우 인물은 지금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자가 되었는데요.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호텔 사장인가? 5성급 호텔. 아, 그럼 뭐 재벌? 그러면 이쯤에서 선생님이 답을 공개해 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그럼요? 아, 미스터 에브리스 들어갔어요. 선수를 만난. 맞아, 제드래곤. 한번 잡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본 적 있어요. 와. 어린 지도자. 그렇죠. 아닌가요? 어린 지도자. 미스터 에브리싱이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아주 기하학적인 금액이지 않을까요? 아, 장원 달러요? 달러면 음색에 더 붙여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작년에 한국에 내한했을 때도 호텔 전체를 객실 400개인가? 그거를 다 예약하고 그죠? 몇 천만 원짜리 객실도 묶는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다들 언론에서는 오사마가 이름 오사마가 이름이고 사우드 왕정국가는 왕실 재산을 누군가 핵심 인사가 관리를 해요. 네. 그 핵심 인사가 바로 그래서 이 아람코하고 이 사우디 국부 펀드 두 개만 합쳐도 2조 달러가 훨씬 넘죠. 와, 하루하루가 너무 짧겠어요 저분한테는. 그렇죠. 근데 손자의 출세를 막을 뻔했던 할아버지의 유언의 내용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어, 그러니까. 지금 경영 능력이 없지 않냐. 석유집 막내 아들. 석유집 막내 아들이네. 그 보니까 지금 역사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오, 야. 어머! 어머! 야. 와, 30. 통합할 수 있었던 비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법이 헌씨 고려처럼. 오, 결혼! 네. 안 힘들거든요. 이스라엘 사우디 왕자. 이만한 나무에 바람 잘날 없죠.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좋아,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네. 그럼 앞드라지즈처럼 읽어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한국말 하셨나보네요. 어떻게 알아봐 읽으시게요. 어머! 돌아가면서? 35명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왕을 한다는 건데 1년씩 해도 35년이요. 그러니까요. 딸만의 이름을 가진 아, 아이들에게 같은 어머니. 같은 어머니. 그냥 페이크. 떼분을 만들어서 일단 우리 결속력을 막 다지는 것처럼 맞아. 하고는 아, 어 이제 큰 그림은 이제 그리신 거지. 그렇죠. 근데 진양철 회장님이네 거의. 어 맞아. 맞잖아. 무함마드만 있는 건 아니었을 텐데 굳이 무함마드를. 근데 지목된 이유가 뭔가요? 뭐 얼마를 만들어 아, 왔는지 만들려고 이런 어떤 시험 같은 걸 주고서 일단 대부분의 사우디 왕실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해외로 유학을 가요. 미국이나 네. 영국 쪽으로 유학을 가죠. 근데 이 정도면 사실 들고 일어나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프레임 씌우면은 어, 할 말 없다. 좋네요. 네. 약간 친근하게 생각이 들 뻔했는데 약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펼쳤나? 시사에서 이거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아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았어. 아 저 우리나라고 사우디가 근지 사우디에서 이 BTS의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우디 규정까지 바꿨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와. 아 전에 관광 비자가 없었구나. 그 전까지는 이 BTS 공연을 위해서 외국인 비트차이도 가야죠. 어. 우리 빈살만한테 영상 편지 한 번.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See you soon. So cool. 모르겠다, 진짜. 근데 중동 국가에서도 사우디만 여성 운동이 금지됐었어요. 이거 대박이다. 여성은 자신의 옷을 잘... 그 나라에 젊은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MZ 왕세자의 파격적인 행보. 누가 가장 불편했을까요? 따라듣는다고 막말하시는 막 거지 지금?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4천 가짜 돈 막사. 어 알아 이걸? 알아야죠. 야 MZ 세대 통합. 못하는 거 아닐까? 선생님 이게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의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네옴시티 들어봤어요. 네옴시티. 네. 오늘의 주인공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오 아시안 게임까지. 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 가는 게 바로 이 네옴시티죠.
이, 네. 이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로만 예. 이루어진 시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영화를 보고 나도 저 영화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니까. 라고 누가 해. 진짜 이유? 진짜 이유? 어? 실제로 2029년 그러면 했죠. 사실 관광에 대한 것도 발전되지 않을까요? 뭐 상점들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의 바람이 큰 건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형지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어야죠. 이게 진짜 성공한다면 네. 후계자로서의 정당성을 완벽하게 그렇죠. 입증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네옴시티를 내세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이미지 쇄신 목적도 있는데요. 어? 국가 당하기 쉽지 않은데. 어머, 웬일이야. 어, 뭐야. 미국까지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저런 네. 일을 당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분명히. 네. 인권 탄압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다. 이 비판도 있어요.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맞아, 맞아. 무서워. 어, 이렇게 망신한다. 그건 돈? 아, 뭐 돈이. 무대국들이 이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네. 쉽게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 지금부터 네. 잘 지내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지. 잠시만요. 제 2의 중동범이면 제 1의 중동범도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 모르는 척 해야지? 몰라요. 모르는 척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조금 변화가 좀 있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우디라는 나라 자체가 중동 국가에서 형님 국가예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외교적으로나. 그렇죠. 그렇죠. 성공한다면 참여하기로 했나요? 인도 참여한 기업도 있고요. 참여하기로 논의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 속담 하나를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와 진짜 기대돼. 아, 건국 100주년은 정말 기대가 돼. 그들만의 그런 문화가 되게 깊게 박혀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강연을 통해서 그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우리 싸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아빠 나빠.